어려운 뱅크샷도 성공이 되면서 자, 용인지 선수가 또 한번 웃는 상황이 나왔고요. 네. 5세트 남자 단식 경기 김남수 선수와 마르티네스 선수의 대결입니다. 마르티네스 선수 이전 세트에서 아쉬움을 좀 남겼기 때문에 이번 세트에는 조금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식에서 8승 6패. 마르틴 선수는 사실 성적이 지금 좋아요. 네. 앞선 한 세트 빼앗기긴 했지만 그 마르틴 선수가 한번 노렸던 네, 그 투뱅크가 조금 눈에 네,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자, 첫 득점 올리면서 출발 좋고요. 네, 정확하게 또 초구 공략 해줬습니다. 이번에도 공이 일렬로 서 있는데요. 지금도 뱅크샷 노릴 수가 있는데요. 자, 공을 직접 맞추는, 네, 시도를 했네요. 네, 빨간 공을 향해서 갔습니다. 네. 점수 3대 0. 왼쪽 회전을 사용하고 얇은 두께, 그리고 빠른 스피드로 진행이 되니까 되돌아오고 빨간 공 쪽으로 가는 또 좁은 각도 정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노란 공이 꽤 멀리 있고 빨간 공을 먼저 봅니다. 아주 신중하게 스트로크를 했는데요. 키스는 피했는데 각도가 맞지 않습니다. 저 노란 공 살짝 쿠션에서 떨어져 있는 공을 지금 직접 맞춰내려고 했죠. 네. 약간 두께가 두꺼웠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키스의 위험도 생긴, 뭐 진행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단식으로 출전하는 김남수 선수인데요. 어제는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 단식에서 3승 8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첫 득점 바로 만들어냅니다. 뱅크샷 성공하고요. 막첫 득점, 이렇게 뱅크샷 득점이 되면 좋은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배치가 쉽지 않은 모양인데요. 공이 지금 뭐 뒤돌리기를 해야 되는데, 네. 얇은 두께, 그리고 컨트롤을 좀 해야죠. 네. 네. 네, 맞춰냅니다. 3대 3 동점이 됩니다. 김남 선수가 아주 얇은 두께 사용을 하지 않고, 자, 이렇게 내 공과 빨간 공의 움직임을 좀 읽어내는, 네, 뒤돌리기 공략을 해주면서, 네. 조금 난이도 있는 오히려 득점을 해냈습니다. 김남수 선수 옆돌리기. 정확하게 쓰리 쿠션으로. 흰공에 닿지 않으면서 점수로 연결되지 않았고요. 네.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이제 득점 확률을 조금 높이는 시도인데, 네. 자, 빨간 공 키스 확실하게 지금 하얀 공 옆으로 빼내고, 그렇죠. 득점만 되면 되는데, 네, 이게 또 들어가지 네. 않습니다. 자, 마르티네스 선수. 네, 비껴치기였는데요. 두 선수 다 확실히 이런 긴장감 속에서 플레이를 하면 지금처럼 아주 정말 미세한 실수로 득점이 안 돼요. 네. 웨세트 긴장되고 중요한 세트였습니다만, 현재 세트 스코어가 3대 1이기 때문에 네. 절대 내줄 수 없고, 또꼭 지켜야만 하는 세트가 됐는데요. 자, 지금 빨간 공에. 네, 타임아웃 했습니다. 네. 빨간 공의 왼쪽을 이제
크게 빗겨내면서 아주 긴 각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참 내공이 코너 쪽에 너무 들어가 있는 상태죠. 네. 오, 지금 뱅크샷 시도를 합니다. 네, 결정을 내린 듯 한데요. 네. 지금 이 공격은 약간 내 모험적인 시도인데. 아, 네. 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진행이 됐습니다. 네. 네, 이건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공략을 하면 하얀 공이 빨간 공 쪽으로 이동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키스의 위험도 많고 사실 그리고 내공의 득점도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남 선수가 우선은 2득점짜리 네. 한번 노리고 시도했던 게 적중을 했네요. 네, 그게 또 역전으로 이어졌고요. 자, 이 공이 와. 아. 키스가 나면서 행운의 득점까지. 네, 행운까지 따라줍니다. 점수 6대 3. 마르티네스 선수, 아, 지금 이 순간 착잡하죠. 네. 지금도 두께가 조금 얇게 맞으면서 뭐 키스 바로 날쏘여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됐는데. 네, 흰 공이 그리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절묘한 키스가 나고요. 이렇게 득점이 됐습니다. 길게 세워치죠. 자, 지금 진행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이번에도 만들어냅니다. 역점을 올리고요. 점수 7대 3. 아, 그 첫 번째 득점이 정말 주요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뭐 빈틈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시도를 해서 득점이 되다 보니까 지금 김남 선수가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이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좀 흔들릴 수 있는 상황마다 해결을 해내니 이렇게 자신감이 더 붙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자, 이번 공격은 지금 네, 비껴치기 시도로 보입니다. 네. 자, 회전량 줄여주고. 네. 가나요? 네, 네, 들어갑니다. 김남수 선수 완전히 몰입이 돼 있습니다. 장타를 몰아치고요. 확실히 자신감이 붙어 있는 스트로크가 나오다 보니까 네. 자, 득점 연결이 잘 되고 있고 지금 이 정도면 자, 놓칠 수가 없는 배치죠. 옆 돌리기. 키스에 걸립니다. 네. 지금 이 옆돌리기는 뭐 득점과 포지션 또 한 번 또 연결을 시켜줄 수 있는 패치였는데. 네. 자. 부담감에 실수가 나온 듯한데요. 네. 두께 사용을 조금 편하게 하다 보니까 나오는 키스. 네. 네. 이 타이밍. 자, 놓치고 말았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 네, 득점 성공합니다. 자, 마르테 선수가 4세트와 5세트 지금 연속해서 나오는데 네. 앞선 4세트에서 그 또 제가 말씀드렸던 아쉬운 장면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실패 이후에 지금 뭐 세트가 또 이렇게 빼앗기는 상황이 나오고 말았는데 지금도 좀 분위기 좋진 않습니다. 다득점 한 번이 꼭 필요한 순간이에요. 자, 살짝 두껍게 맞았죠? 네. 네. 아하. 빨간 공까지 꺾여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자, 내공과 노란 공 이렇게 크게 돌아 나왔는데 키스 나지 않았고. 네.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절묘하게 수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김남수 선수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네, 그렇죠. 김남수 선수 뭐 직접 노릴 수 있는 리버스가 있지만 네. 네. 2시간가량 이어온 경기의 결과가 이번 세트에 달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요. 지금도 원뱅크로 시도를 김남 선수가 하려고 했는데 네.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했고 주장과 길을 의논해 봅니다. 지금 이 배치 지금 뱅크샷으로 풀어내면 한 점 남은 상황이죠. 그렇죠. 놓칠 순 없는 상황인데. 네. 자, 주장이 분위기를 한번 끊어줬고요. 김남수 선수 다시 공격을 이어갑니다. 네, 그대로 원뱅크. 네. 시도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원뱅크 시도하고요. 하얀 공 왼쪽 두께만 맞춰내면 득점 확률이 있어요. 아하, 하얀 공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뱅크샷 시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득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속도를 상당히 부드럽게 사용을 했는데 네. 지금 이 속도에서는 이제 웬만한 두꺼운 두께 맞으면 득점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놓칠 수가 없는 속도 사용을 했고 자 이렇게 마르티네스 선수에게 또 기회가 왔습니다. 자, 마르티네스 선수도 속도 조절을 했는데요. 들어갔습니다. 점수 8대 5. 얇은 두께 그리고 많은 회전. 네. 옆돌리기. 이번에는 조금 강한 힘을 사용을 했어요. 네, 정확한 각도로 맞춰냈고요. 자, 득점 이후에 한쪽 방향에 아주 이쁘게 지금 모였습니다. 네. 두 점 차까지 따라 붙었고요. 이번 배치도 놓칠 수가 없죠. 네, 지금 마르테 선수 지금 빨간 공, 노란 공이 단쿠션에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자, 뭐 정확하게 노란 공만 맞춰내면 또 득점이 됩니다. 네. 자, 동점 기회, 뱅크샷. 됐어요. 네, 맞춰냅니다. 네. 점수 8대 8 동점. 자, 이 물고 물리는 순위권 싸움이 오늘 경기 매 세트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뱅크샷 성공하면서 동점을 만들어내는 마르티네스 선수입니다. 지금 단 한 세트지만 두 팀 네. 서로 지금 아주 간절히 원하는 세트예요. 네. 자, 오. 굉장한 또 뒤돌리기. 네. 네, 멋진 장면 나오고요. 득점을 해냅니다. 네, 9대 8 역전. 아, 내공이 저 붙어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주 정확하게 이 뒤돌리기 득점이 됐어요. 또 한번 뒤돌리기. 앞선 뒤돌리기보다는 조금, 네, 그나마 편하게. 네, 들어갑니다. 자, 점수 10대 8. 마르티네스 선수가 세포인트를 먼저 만듭니다. 아, 오늘 좀처럼 터지지 않던 마르티네스 선수였는데 6점을 몰아칩니다.
김남수 선수 거의 다 왔었는데요. 그렇죠. 자, 또 이 한 점이 꼭 성공이 돼야만 자, 크라운 에테라우는 조금 더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짧은 쪽이, 짧은 쪽이. 네. 이번 세트 완성시킵니다. 마르티네스 선수. 아, 마르티네스 선수가 4세트 그 아쉬운 장면 이후에 5세트, 네. 정말 힘겨운 승부에서 자, 이 7점 하이런 만들어낸. 아, 그렇죠. 멋있는 장면이 나오네요. 네. 7점을 몰아치면서 마르티네스 선수가 5세트 승리했고